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렌터카를 빌리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for a car. Did you make a reservation? No, but I would like to rent a car with GPS navigation. It looks like we have a compact car that has GPS navigation. Hi, I'm looking for a car. 안녕하세요. 저 차를 한 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자 도민이 대답을 하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혹시 예약하셨나요? No, but I would like to rent a car with GPS navigation. 아니요, 그런데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빌리고 싶어요. It looks like we have a compact car that has GPS navigation. 내비게이션이 있는 경차는 한 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민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 패턴입니다. Did you make a reservation? 이 문장 안에 보시면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수거가 쓰여 있어요. make a reservation 하시면 명사로 reservation이 예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make라는 동사를 붙이면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 안에서는 did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함께 예약하셨나요? 이렇게 과거 패턴으로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I would like to rent a car with GPS navigation.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I would like to 하면 무엇무엇 하고 싶어요 라고 말문을 열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I would like to rent a car with 그 다음에 명사가 쓰여 있는 패턴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I would like to 하면 무엇무엇 하고 싶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차를 빌리고 싶으니까 rent a car 하시고 car 다음에 무엇무엇과 함께 라는 뜻으로 쓰여 있는 전치사 with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명사를 붙이면 저는 명사 기능이 있는 차를 빌리고 싶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한번 응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를 예약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상황에 쓰이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배웠던 키 패턴,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수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저녁 식사 예약하셨나요? 하실 때에는 Did you make a reservation for dinner?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How much is the daily rent? The basic rent is $30,000 per day. Does that include insurance? No, insurance is an additional $5,000 per day. How much is the daily rent? Daily라는 거는 매일매일의 또는 그 하루의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대여료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도민이 The basic rent is $30,000 per day. 이렇게 대답을 했죠. Basic rent라는 건 기본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요금은 하루에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oes that include insurance?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include라는 단어는 포함하다라는 뜻이고요. insurance라는 단어는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도민이 No, insurance is an additional $5,000 per day.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니에요. 보험은 추가로 하루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 나왔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is the daily rent?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How much is 명사? 이렇게 질문을 하는 패턴이에요. 명사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daily rent, 그러니까 하루 대여료라는 패턴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 much is 명사 하시면 명사는 얼마예요? 라는 뜻이고 본문에서는 하루의 대여료가 얼마인가요? 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The basic rent is 30,000 won per day. The basic rent is 가격 per 시간의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basic rent가 기본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이만큼의 가격입니다 해서 얼마인지 뭐 1,000원인지 2,000원인지 이런 가격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per 시간 개념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per라는 단어는 시간당 할 때 뭐뭐 당의 개념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the basic rent is 얼마의 가격 per 얼마만큼의 시간당으로 패턴을 사용해서 기본 요금은 시간당 이 가격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 패턴을 이용한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 달 대여료가 얼마인가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How much is the monthly rent?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기본 요금은 10분당 1,000원입니다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분은 10 minutes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The basic rent is 1,000 won per 10 minutes 하시면 되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car. Did you make a reservation? No, but I would like to rent a car with GPS navigation. It looks like we have a compact car that has GPS navigation. It looks like we have a compact car that has GPS navigation. How much is the daily rent? The basic rent is 30,000 won per day. The basic rent is 30,000 won per day. Does that include insurance? No, insurance is an additional 5,000 won per day. Just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